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 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한의대 그리고 간호학과를 인문계 논술로 어떻게 가느냐, 그것도 올해 2020학년도 어떻게 대비하면 되느냐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자, 간호학과는 요즘 남학생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학생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간호학과 이 사진인데 가톨릭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인문계에서 논술 전형으로 뽑는 학생 수입니다. 경희대 한의과 7명. 그리고 간호학과 5명. 자, 그리고 이제 중앙대 간호학과 27명. 인하대 13명. 그리고 성신여대 10명. 가톨릭대 11명. 연세대 원주 간호학과 5명.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학교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전부 다 언어 논술로 보는 겁니다. 인문계 논술로 보는 거고 대체적으로 다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는 인하대 간호학과 여기죠. 자, 여기 이제 뭐 논술 반영 비율과 그다음에 교과 비교과 반영 비율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특이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자세하게 학교별로는 알려줄 겁니다. 우선 먼저 전체적인 컨트를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경희대 한의학과가 자, 논술 반영 비율 70%인데, 그다음 교과 비교과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30%예요. 그 다음에 체제가 굉장히 높아요. 세계 합사. 한의대 답죠? 자, 그러니까 국, 수, 영, 탐. 이네개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세개 영역이 합사가 나와야 되니까 1, 2, 1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 봅니다. 문과의 수리 논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탐은 여기 탐구에서는 사탐이 필수입니다. 사탐. 과탐은 적용되지 않아요. 과탐을 본 친구들은 자연계로 지원해야 되고 사탐을 본 인문계 학생들이 한의학과를 지원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언어 논술과 여기에 수리 논술은 간호학과는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톨릭대 간호학과는 자, 3개 영역 합 6이니까 둘둘둘이 되겠죠? 둘둘둘이 되는데 언어 논술에 자료 해석이 들어가고 탐구가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제2외국어 안 되는 학교가 성신여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연세대 원주 간호학과도 그래요. 다음에 중앙대 간호학과는 논술 60%에 교과 20, 비교과 20인데 그럼 이렇게 보면 교과와 비교과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비교과 거의 반영되지 않고 실질 반영률 낮고 교과도 실질 반영률이 낮아서 거의 논술로 합격을 하는 형국입니다. 여기서는 특징이 중앙대 간호학과는 인문 사회계열, 사회계열 논술을 응시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요 수리 논술 또는 자료 해석과 다르게 다른 데 여기 다 자료 해석, 자료 해석,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이 들어가는데 요 학교만 자료 해석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자료 해석을 지금까지 출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유념하시고 특징적인 공통적인 것은 한국사가 거의 필수다는 거, 대체적으로 필수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한의학과. 자, 한의대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여기 노리는 학생들 많습니다. 어떤 거죠? 최상위권 학생들. 선생님,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고는 갈 생각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일부가 경희대 한의학과 논술을 노리는데 뽑는 인원수가 7명으로 굉장히 적죠. 그래서 사탐 한 과목 반영하고 국영수. 그러니까 이제 국수영탐 해가지고 사탐 하나 반영하니까 나머지 두 번째 과목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실수를 해서 국어 3등급 나왔다. 국어 3등급 나왔다. 그런데 수학이 1등급이다. 영어가 2등급이다. 이렇게 되면 합사를 맞춰야 되니까 사탐 하나를 1을 맞추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합사가 되면 되고 하나가 3등급 나와도 된다 이거야. 근데 한국사가 5등급 이내 필수고 제2외국어나 한문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거니까 내가 뭐 베트남을 했다 또는 아랍을 했다 그게 1등급이 나왔다 근데 이게 2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요게 대체돼서 합사가 되는 거죠. 요렇게 돼 있어요. 한의과는 자 간호학과는 선발 인원 5명인데 여기 이제 사탐 과탐 중에 한 과목 반영합니다. 두개 영역 합사하니까 체저가 갑자기 이제 낮아진 듯한 느낌이죠.
자, 국, 수, 영, 탐이 있으면 사탐 하나 반영하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영어가 2등급이다. 근데 내가 이제 수학이 2등급이다. 근데 국어가 3등급이고 사탐이 4등급 나왔다. 이렇게 돼서 합사가 되는 형국입니다. 한국사 5등급 필수. 자, 이제 문제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문제는 사회 계열로 응시를 해야 되고 그때 어느 논술과 수리 논술을 보는데 120분 동안 논술 문제를 푸는데 세 문항을 풀어요. 3번이 수리 논술입니다. 3번이 답안지 양식 안에다가 기재하고 1번과 2번이 500자, 700자 쓰는 어느 논술입니다. 분류 요약이 1번. 그 다음에 2번이 비판 또는 설명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라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한의역과 기출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어느 논술은 분류 요약인데 제시문 개수가 6개, 가에서 바까지 보통 대략 6개에서 7개까지 줍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끼리 분류하고 분류 그래서 뭐 어떤 3개, 3개 이렇게 분류가 되거나 그리고 분류한 다음에 각 제시문을 요약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요. 각 제시문을 한 문장으로, 한 개의 제시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류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제시문 4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즉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와 나를 평가하라. 양쪽 항상 이 두 개를 평가하는 유형으로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논술 문제를 풀고 나서 수리 논술 문제를 푸는데 수리 논술은 수식이나 그래프 사용할 수 있고 주어진 답안지 양식 안에 자유롭게 그리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수식을 풀 때 제시문 바에서 제시된 정부의 대마초 공급자 단속 효과에 관한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해 보자 한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값 R을 구하고 이를 해석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간호학과는 어떠냐? 간호학과는 1번, 2번 문항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논술 문항이 지방자치단체 A와 B의 범죄율에 B를 구하고 비율을 구하는 거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라가 옳은지 그런지 평가하라 해서 뭐 출제하는 패턴은 똑같이 수리논술인데 경희대 수리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편이고 자 이제 중앙대 간호학과인데 이 중앙대 간호학과는 27명 그래서 제법 많이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사과탐은 한 과목이고 국수영 그 3개 영역 합 6이니까 2등급 3개 정도 맞으면 되죠. 2등급 3개 정도 맞으면 되고 한국사 4등급 필수고 제2외국어 탐관을 대체 가능하다. 자 간호학과 문제 보면 어느 논술 120분 동안 풀고 세 문항인데 여기 1번 문항이 좀 독특하죠. 1번 문항이 4개의 제시문을 정리 또는 분류하는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설명 비판, 3번이 비교 설명 비판 이렇게 나와서 중앙대 논술 문제는 패턴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패턴만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이제 간호학과의 모의 논술 문제 보면 각각의 논지를 요약하는데 분류 형태로도 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까지는 각각의 논지를 요약하는 게 형태였는데 이제 분류형도 나오더라 이거.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제시문 가나다로 해서 각각 찾아 하나에 완성된 걸로 쓰라. 그래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라에서 찾고 그 원인이 가, 나, 다라 해서 각각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 찾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비판과 통합적으로 보완한다. 그래서 바의 논지를 토대로 라의 견해를 비판하고 그걸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완할 수 있는 즉 대안을 제시해보라 이거예요. 다음 아의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제시문 자의 공리주의와 장자 입장에서 각각 평가해봐라 해서 평가형 문제가 나왔죠. 이건 주로 평가 그다음 이건 대안 제시 문제가 나오고 이건 요약형 문제가 나오더라. 그래서 중앙대 논술 문제는 패턴화해서 연습하면 되고 수능 끝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중앙대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체제 맞추고 논술의 기본적인 원리는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논술의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해둬야지 수능 끝나고 일주일 만에 논술을 결판낸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의 간호학과 자, 11명 뽑아요. 이게 재밌는 게 논술은 최고점이 70점이고 학생부는 교과가 30점인데 최저점이 0점이고 19점이니까 실질 반영 비율이 계산되는 거야. 실질 반영 비율을 계산하면 학생부는 13.4%고
논술은 86%로서 논술이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국수영탐 중에서 사탐 한 과목 반영인데 3개 영역 등급 합 6이니까 제법 최저 등급이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는 높아요. 제2외국어 한문 탐구 한 과목으로 이제 대체 불가능하죠. 대체 불가능하다. 탐구 이 대체 불가능하는 거니까 제2외국어 아랍어 베트남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달라졌는데 2020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5개, 6개. 자, 이게 고3이고 이건 재수생이죠. N수생. 그래서 5개, 6개 학기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상위 4개, 5개 학기만 반영합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3이야. 1, 2학년 때 내신을 뭐 3등급, 4등급 받았어.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6등급 받았어. 그럼 그거 버리고 앞에 거 두 개 가지고 카운트 하니까 이거 가톨릭 대학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야, 내신을 3학년 때 버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거꾸로 1학년 때 내신을 못했다 또는 2학년 때 한 학기 내신을 못했다 그러면 3학년 때 내신을 조금 따놓으면 내신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대 간호학과의 논술 문제는 자료 해석이 출제가 가능한데 시간이 120분에서 100분을 줄었어. 가톨릭대 논술 문제 되게 쉽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을 줄여서 난이도를 확보한 거야. 세 문항을 치는데 300자, 350자, 500자에서 600자 문제를 출제하는데 요약, 비교, 설명, 비판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되어 왔어. 그런데 대안 제시나 주장형이 앞으로는 출제 가능하다 이거. 가톨릭대가 논술의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으니까. 자, 이제 기출문제 보면 주로 설명, 설명, 비판형이 나왔다 이거. 그래서 무엇인가를 서술하고 그 사례를 분석하라. 그 다음에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분석하라. 그리고 가나를 활용해서 대리 줄서기 안표 매매가 허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를 제시하고 비판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글자 수가 되게 간단하지. 거의 답서기 유형이야. 300자, 뭐 500자, 500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뭐 가톨릭대가 10월 달에 논술을 보니까 그 10월 달 논술이니까 지금부터 6개월 남았고 가톨릭대를 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학생들은 지금부터 논술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성신여자대학교에도 이제 10월 달에 시험을 봐요. 간호학과 10명 뽑는데 자, 최저 기준이 3개 영역 합 7이니까 자, 국, 수, 영, 탐이 있으면 내가 혹시 수학을 못해서 뭐 수학이 5등급이라고 친다면 국어가 2등급이다. 자, 그리고 영어가 2등급이다. 탐구 하나가 3등급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합 7이 되는 거니까 이거 어찌 보면 쉽죠, 그죠? 해볼만 해요. 자, 여기서 간호학과는 언어 논술과 자료 해석이 나오는데 자, 시간 100분에 두 문항 900자니까 100분에 거의 1000자, 1800자가 되죠. 두 문항이니까. 하여튼 한 문항이 1000자 정도 되네요. 1000자, 1000자. 그래서 되게 다급하다 이거. 다급하다. 쓸 거는 많은데, 쓸 내용은 많은데 되게 다급하게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이거. 비교, 분석, 적용, 평가를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형태예요. 실제 기출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라, 설명하고 견해 제시하라 이렇게 냅니다. 자, 대립되는 두 견해를 찾아서 서술하고 즉 비교하고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가와 나를 활용해서 캐퍼닉에 대한 두 가지 시각, 배신자 또는 영웅을 각각 설명하라, 설명해라. 또 견해, 그 다음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견해를 제시하라. 설명하시오. 그리고 바람직한 난민 정책이 무엇인지 의견을 논술하라.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해라. 이렇게 내고 있죠. 글자 수가 900자,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니까 1000자, 1000자니까 쓸 내용은 많고 시간은 100분이라서 다급하고 그래서 논술에서 변별력이 나는 대학입니다. 자, 성신여대 이제 2교시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자료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비교, 비판하는 거라서 1번 문제가 주로 언어 논술 문제면 2번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는 게 성신여대다. 다음에 연세대 원주 간호학과를 보면 5명밖에 선발하지 않아서 되게 소수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2개 영역 합사를 맞춰야 되니까 2등급 2개가 필요합니다. 영어 3등급이 필수고 한국사 응시가 필수라서 제법 최저 등급이 높은 학교가 되고 사실상 영어 3등급이 필수고 이거 합 2개 영역 합사니까 3개 영역 합 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성신여대랑 체제가 같은 형국입니다. 자, 논술 문제는 언어 논술과 자료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자, 언어 논술 계속 나왔고 자료 해석도 가끔씩 나왔어요. 120분 동안 하는데 두 문항 천자, 비교, 설명, 비판, 대안, 견해를 다 제시하고, 그래서 공통점을 보면 주로 자료 해석이 계속 나오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언어 논술과 자료 해석이 있는데, 간호학과의 특징은 간호학과를 사회 계열로 분류해서 대체적으로 수리 논술 아니면 자료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이 약하면 자료 해석이 있는 대학을 응시하면 되고, 수학에 자신이 있으면 경희대를 지원해 보면 되겠죠. 자, 언어 논술 비교 설명형입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은 설명 대안 제시인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향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인하대 간호학과죠. 인하대 간호학과는 13명을 뽑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자, 자기는 수능을 포기했다. 그런데 대학을 가고 싶다. 간호학과를 그래도 가고 싶다. 그랬을 경우 이제 인하대 간호학과를 노려볼 수 있는데, 논술 문제가 재밌는 것은 자료 해석이 제법 어려운 학교예요.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학교입니다. 자료 해석이. 그래서 복잡하고 자료 해석 연습을 잘 하면 돼요. 1번과 2번이 있으면 1번이 천자, 2번이 700자, 두 문항을 120분 동안 푸는데, 이 1번 유형은 항상 두 개 중에 하나를 주장하는 형태예요. 선택해서 주장하는 형태고, 2번은 자료 해석을 하고 변별력이 제법 높습니다. 여기 보면 주장형 보면, 자, 이런 식이에요. 인하대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학생 전용 도서관이냐 시민 개방 도서관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걸 왜 지지하는지,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쪽으로 패턴화되어 있어요. 열심히 요 기출문제 패턴을 연습하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형은 아래 제시된 자료 중에 적절한 것을 활용해서 새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니까 주로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뭐 1번, 2번, 3번 주고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또는 이 명제를,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중에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도 존재하는 거죠. 자, 인하대 기출문제 이거 똑같아요. 이거 표준화와 자율화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는 뭐 이제 통일이 되면 자판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키보드 자판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표준화 할 것이냐 자율화 할 것이냐, 이거 어떤 게 맞냐, 자료 해석도 세 명제가 참인 것 중에서 참인 것을 밝혀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적인 건 살펴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자, 이제 결론은 수능 최저 등급이 다 있단 말이야. 인하대만 빼놓고는 수능 최저 등급이 다 있으니까 일단 수능 공부를 착실히 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간호학과를 갈 건데 또는 한의대를 갈 건데, 그러면 이제 수리 논술이 돼야 된다. 수리 논술. 수학을 잘 해야 된다. 수학이 1등급, 2등급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야, 내가 수학이 3등급이야. 약해. 아니면 수학 2등급인데도 수리 논술이 자신이 없어. 그럼 여기 자료 해석이 있는 대학으로 가면 된다고. 자료 해석. 그리고 이 자료 해석은 준비하면 몇 달 만에 극복이 가능한 게 자료 해석이야. 야, 수리 논술은 수학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수리논술 답안지 쓰는 법을 연습해야 되는데, 자료해석은 그렇지 않다. 자료해석은 문제 푸는 패턴만 좀 익히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다음에 이 대학들 중에서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있어.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성신여대하고 그리고 가톨릭대. 여기 수능 전에 봐.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2주 동안 시간이 있어. 그래서 고른 대학, 중앙대는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학교 타겟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대학의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논술의 기본 원리를 익힌다면, 그러면 이거 성산이 있는 사업입니다.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준비해야 되는 게 기본 독해력, 그러니까 독해하는 방법, 제 교재에서는 빨간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논리, 자료 해석은 파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권과 2권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각 대학별 파이널 강의를 들으면 이제 해볼만 할 겁니다. 인강으로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간호학과에 대한 캐스트였습니다. 박기호 논술입니다.